진안군 가위박물관 골동품 가위들의 가격이 부풀려지고 진품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김제 씨가 시설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도의회가 방만한 편성이라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찬바람에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눈 소식도 잦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밤 내린 눈에 마을 곳곳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무와 경운기위, 배추밭까지 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고 처마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젯밤에 금년 들어 제일 많이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날씨도 많이 춥고 많이 얼고 막 그랬네요.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무주가 영하 9도를 비롯해 진안 영하 7.8도, 전주 영하 4.8도 등 11개 시군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춥질 않았는데 지금 영하로 내려가니까 아침 기온이 추워요. 추위는 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모자에 장갑 목도리까지 중무장하고 나왔지만 매서운 칼바람에 온몸이 떨립니다.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아기들 모자도 씌우고 저도 이제 패딩 잠바 입었거든요. 아, 너무 추워요. 어떡해.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에 그쳐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눈이 내려 내일 새벽까지 1에서 최고 3cm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임실순창 영하 6도, 전주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크게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내일과 모레에 이어 토요일까지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진안군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가위 박물관의 골동품 가위들이 실제 가격보다 크게 부풀려졌고 일부는 진품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유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감정평가는 제대로 진행됐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은 780만 원짜리 가위를 3천만 원에, 320만 원짜리 가위는 1,200만 원에 샀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진안군은 몇 배의 값을 치르며 사실상 복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안군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특권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제대로 진행된 걸까? 진안군은 유물 구입 업무를 박물관 전시물 설치업체에 맡겼습니다. 설치업체는 지난 201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감정위원들이 써낸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가위값을 정했습니다. 감정평가표를 살펴봤습니다. 가위의 종류만 같으면 각각 800만 원, 150만 원, 430만 원 등으로 감정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위의 제작 연대나 모양, 그리고 재질 상태와 관계없이 종류에 따라 똑같은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쭉 같은 것들은 어쨌든 쌍방관에서 중간평가 앱으로 이렇게 했다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전시물 설치업체는 박물관장이자 판매자인 이 씨가 부르는 대로 사실상 가위값이 책정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전시사의 사생활이가 3천만 원이다. 난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선 관장님이 얘기하면 뭐 그걸 아래위 정도로 파는 사람이 좀 저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위를 판 박물관장은 진안군과 사전에 전체 유물 판매가를 정했고 여기에 맞춰 가입값을 책정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뭐 4억 정도라고 이제 그런데 전 뭐 4억 천 정도 얘기하니까 뭐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맞춘 상태가 돼버렸죠. 실제 이 씨가 판매한 유물 113점의 가격도 정확히 4억 원과 맞아 떨어집니다. 진안군이 감정위원들이 적어낸 감정가와 상관없이 원래 책정된 4억 원에 감정가를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20일 개별 감정위원들이 적어낸 감정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진안군도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은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일에서야 돌연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기간을 연장하더니 아직까지 공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김제 씨가 시설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말은 여성 친화도시 사업이지만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입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제 씨 터미널 옆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지난 2015년 김제 씨는 1억 6천만 원을 들여 이곳에 이른바 여성 테마존을 조성했습니다. 빨간색의 조형물, 자연석으로 만든 의자, 그네와 조명이 전부입니다. 매일 공원을 찾아오는 주민들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주로 어떻게 이용들 하세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 안 사세요? 아, 여기 사려. 예. 여기 사는데 누가 뭐 여기 와서 놀도 않고. 김제 씨는 이 공원 바로 옆에 여성 친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70m 구간을 인도로 바꾸고 벤치, 그늘막, 가로등, 조형물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무 특색도 없는 경관 개선 사업에 김제 씨는 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에서 애들이랑 이제 가족들이 같이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거라고요. 여성 친화의 거리는 여성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쉼터의 역할도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여성 일자리, 소득 보전, 작업 환경 개선 같은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한 시설물 확충 같은 전시성 사업은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도의회가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조 3천억 원입니다. 내국세가 증가해 올해 예산보다 무려 15.9%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 불효불급한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는 게 도의회 평가입니다. 특히 기관 운영비와 학교 시설 예산, 연수비 등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항상 해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이제 운영비라든가 또 뭐 해외 연수비,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좀 방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예산 심사를 통해 교육예산 10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정규직 인건비 55억 원, 성면 제거 예산 23억 원, 토론 학습실 지원 10억 원, 교육장 해외 연수비 8천만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성면 제거 예산은 내년 여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성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방채 상환에 800억 원을 배정해 교육 재정 안정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실효성이 있으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북교육청 예산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은 좌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의 첫 직장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취업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과 우울증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편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에만 있게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전주의 청년 비경제활동 비율은 전국보다 6%나 높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청년들 50명에게 석 달 동안 5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수당을 문의해온 300명 가운데 100명은 30대였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떳떳하게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키면서 전주시는 청년 수당과 함께 청년들에게 22시간의 집중 상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을 치유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소진 증상이 좀 심각한 분들 찾아내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주시는 내년 2월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나이와 자격 조건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로컬푸드를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일궈낸 완주군이 이 경험을 지역사회 각 분야로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동산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가 우리 농업의 미래는 기업화와 규모화에 있다고 할 때 완주군은 고령농과 영세농만으로 로컬푸드를 성공시켰습니다. 용진에 1호점을 낸 지 5년 만에 참여농가와 단체는 2,500개로 늘었으며 올해 매출은 6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런 농산물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장하는 소셜 굿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컬푸드의 다음 단계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이에 더하여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걸 수용을 해서 2025년까지 마을회사 등 기존 조직의 생존율을 20%에서 50%로 높이고 협동조합 등 300개를 육성해서 신규 소득 500억 원과 일자리 5천 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관 주도의 행정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민간 협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성공 경험을 문화나 교육, 복지, 주거, 에너지, 환경 문제까지 확장을 해나간다고 하면 지역 내 일자리 순환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한 해 80억 원 남짓한 관련 예산을 120억 원 안팎으로 늘린다는 재정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인적 자원의 역량과 주민들의 참여도가 최대 관건인 만큼 완주군이 과거 로컬푸드의 사례처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조직화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오늘 부산의 온종합병원이 작성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에는 교육부가 요구한 정상화 전제조건인 330억 원의 횡령금 변제 계획과 서남대 전체 인수안, 중장기적으로 2천억 원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마지막 회생불시인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마저 불수용 조치를 결정한다면 족벌세습과 횡령금 탕감을 통한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계획서를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교대가 총장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원 전원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구성원 전원투표는 지난달 30일 교수회의에서 결정됐으며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적격 심의한 1, 2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수용, 불수용 여부를 투표합니다. 전주교대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오늘 밤 안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내일 동시에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공무원 2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내일 하루 동안 일제히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833억 원에 이릅니다.